서울시와 서초구가 오는 4월 말에 양재 R&D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특구로 지정되면 R&D 업무 공간이 확보되고 주거와 기업 환경이 개선됩니다.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. 370만여 제곱미터 규모인 양재 R&D 특구 위치도입니다. R&D 코어와 지역특화 혁신, 지식기반 상생과 도시지원 복합 권역으로 특성에 맞춰 개발 예정인 이곳은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.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법이 적용돼 R&D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또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주차장과 같은 생활시설도 조성됩니다. 유통업무 지역 저희가 경제적 파급 효과는 14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. 고용 효과도 한 2만 8천 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양재 R&D 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. 문화를 즐길 만한 장소의 부족과 영세 사업체, 미흡한 사업 서비스 지원 등이 그 예입니다. 따라서 중소 R&D 기업의 정착을 돕는 환경의 조성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사실 볼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볼거리가 없으면 사실 좀 내바래죠.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뭐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함께 있는 그런 이제 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양재 R&D 특구 지정을 오는 4월 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.